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카의 대낮개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포섬 경기 방식의 티사 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모두 다 아시다시피 포섬 경기 방식이란 4명이 2명씩 짝을 지어서 공 2개로 번갈아 가면서 경기를 하는 방식이 포섬 방식입니다. 그런데 골프 같은 경우에는 대한골프협회 규칙에 포섬 방식의 티샷의 순서를 분명하게 명시를 해 두었습니다. 파크 골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기 규칙에 티샷 순서를 명시해 두지 않아서 지금 포승 경기를 할 때마다 티샷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헷갈릴 때도 있고, 또 각종 경기 대회에서 로컬 룰로 티샷 순서를 지정하여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파크 골프도 경기 규칙에 분명하게 포승 경기 티샷 순서를 정하여 두는 것이 저는 올바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포섬 경기 티샷 순서, 경기 규칙에는 지금 언급이 없습니다만 표준 교재에 네 가지를 갖다가 나열해 놨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매 홀마다 파트너가 번갈아 가면서 티샷을 하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첫 번째 홀에서 티샷을 하고 나면은 다음 순수부터 전홀 36홀이면 36홀이 끝날 때까지 계속하여 번갈아 가면서 샷을 하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이고, 세 번째 방법은 매 홀마다 같은 팀이 티샷을 누가 할 것이냐 정하여서 하는 방법이 세 번째 방법이고, 네 번째 방법으로는 첫 홀은 네 명이 모두 공 4개로 티샷을 하여서 세컨샷에 가서 자기 팀에서 가장 유리한 볼 하나를 선택하고 그때부터 번갈아 가면서 하는 방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네 번째 방법은 이건 포섬 방법이 아니죠. 포섬은 공 2개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첫 번째 홀에서 4개를 공을 한다는 것은 베스트 볼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연할 것은 베스트 볼 방법은 빼고 티샷 순서 세 가지만 시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번 잘 보시고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고 양팀에게 공평한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전 홀을 라운드는 하지 않고 3개 홀만 시연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연할 방법은 매 홀마다 같은 팀 선수끼리 번갈아 가면서 티샷 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골프에서 하는 방법과 똑같은 방법입니다. 자, 이 방법 한번 시연을 해 보겠습니다. 자, 4명이 포섬 방식 티샷 순서에 대해서 시연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2명이 A팀입니다. A팀. 우리 여기 2명이 B팀. 자, 먼저 여기 1번 홀입니다. 1번 홀에서 티샷 순서. 자, 가위바위보. 누가 먼저 할 건가? 가위바위보 합시다. 자, 두 명만 가위바위보 하면 됩니다. 가위바위보. 자, 여기서 먼저 하겠습니다. 1번 티샷 순서 누가 하랍니까? 자, 여자분이 먼저 티샷 한 겁니다. 자, 우리 팀도 여자가 먼저 티샷 하겠습니다. 하였기 때문에 2번 선수가 하겠습니다. 이거는요, 또 팔아주겠네요. 자, 우리 B팀 저도 2번 선수가 세컨샷 하겠습니다. 2번 선수 세컨샷. 당신을 해라. 세 번째 샷, 1번 선수 합니다.
잠깐만 열었습니다. 잠깐만 열고. 에이, 컷. 자, 이제 하시오. 예. 아이고, 쉐다, 또. 선수가 9월까지 계속 칩니다. 계속. 짝수홀은 이번 선수가 하고, 이래가지고, 예, 9월을 마치고 나면은 B 코스 가면 반대로 짝수 번호가 또 1번 홀부터 치게 됩니다. 자, 아, 쳤다. 잘 쳤다. 자, 컷. 이겼습니다, 이거는. 자, 다음 두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첫 홀에서 티샷을 하고 나면은 그 이후부터 계속 정규 코스가 끝날 때까지 계속하여 번갈아 가면서 하는 방법입니다. 한개 홀만 시연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에이팀 1번 선수가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 홀 끝날 때까지 계속 번갈아 가면서 해야 됩니다. 자, B팀도 우리가 여자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팀이 첫째? 응. 그럼 막 1팀 먼저 하네. 남자가? 아니요, 방금 홀아웃 누가 했어요? 이 팀에서. 여기 홀아웃 했으면은 다음에 티샷은 여기서 합니다. 우리. 반대로. 이 경기 끝날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한다. 그런 식으로. 네. 그런 게 티샷을 한 사람만 계속 할 수도 있어요. 홀아웃 한 사람이. 네. 홀아웃하고 홀아웃. 한 다른 사람이 파트너가 한다. 오케이. 제가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죠. 자, 우리 팀은 제가 홀아웃 했기 때문에 이제 여자분이 하겠습니다. 그런 방법. 지금 대회에서 하는 방법을 이 방법을 하. 굉장히 불편해 근데. 불편하겠네. 머리가 복잡하겠네. 홀아웃.
한 사람 다음 사람이 하나 그걸 딱 해야지. 같이 장만한 것도 뭐 헷갈리가 헷갈리겠네. 연결이가 나이스! 나이스! 아우! 어떡해! 어이, 마냥 입고 나면 또 다시 치르네, 나 올라가니까. 자, 다음 홀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긴 팀부터 하고, 아, 전홀에 이긴 팀부터 홀아웃 하지 않는 선수가 출전합니다. 자, 우리 팀은 제가 홀아웃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하는, 지금 이런 식으로, 홀이, 저, 정규 코스가 끝날 때까지 계속 아주 번갈아 가면서 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 방법은, 이 방식은 지금 대부분 파크 골프 대회에서 지금 이 방법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 로컬룰로 지정해서. 근데 이 방법이 굉장히 불편한 것 같거든요. 근데 왜 이 방법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방법은 잠시만 신경을 안 쓰면 다음 티샷 순서가 바뀝니다. 이걸 타면 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방법. 자, 세 번째 방법 진행하겠습니다. 자, 공간 놔두시고 이리오세요. 자, 세 번째 방법은, 홀마다 자기 팀에서 티샷 순서를 정합니다. 매 홀마다. 호선 경기에서 티샷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타를 잘 치는 사람은 긴 코스에서 티샷을 하면 유리하고, 단타를 잘 치는 사람은 짧은 코스에서 티샷을 하면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 티샷하는 순서에 따라서 경기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티샷하는 방법을 규칙으로 잘 정해놔야 됩니다. 자, 이 세 번째 방법, 매 홀마다 티샷 순서를 정합니다. 자, A팀 어느 분이 티샷할까요? 남자분이. 네, 남자분 티샷할게요. B팀은, 우리는 여자분이면 이 티샷 할게요. 거의 그렇지, 뭐지. 그래요? 네. 그럼 제가, 장타 코스는. 예. 그럼 저, 엄청나냐? B팀도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오, 굿샷. 굿샷. 오, 굿샷. 오. 나이스, 나이스. 저리 가야지. 와. 무조건 자기가 선택하는 길이거든. 자기 팀에서 홀마다 선택하면 자기가 유리한 편으로 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이게 훨씬 유리하겠네. 자, 이 홀 쓰기 때문에 앞에
하는 진술자를 하겠습니다. 자, 이 티샵 누가 할 겁니다? 제가 하려면. 여러분 먼저 하시고. 우리는 이어서 티샵 제가 또 먼저 하겠습니다. 티는 제가 먼저 합니다. 이렇게 네 홀마다 팀별로 순서를 정합니다. 자기가 알았고. 아, 연달아 계속 해도 되네. 네, 연달아 해도 되고. 한 사람이 티샷을 다 했다고 정하기 때문에 상관없지. 우와! 어이, 장소 내가 치지. 내가 치지. 요럴 때는 장타 부분은 남자분이 치는 게 훨씬 낫겠네. 맞지? 네. 당신처럼 반준비 안 가다 놓은 게 시작하셔야 지금 시작이. 그렇지, 그 남사를 보내면 되겠네. 한철에 빵. 잘 갔다. 나이스. 아이고, 잘했다. 자, 지금까지 오늘 포섬 경기 방식 티샷 순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시연을 한번 해봤습니다. 잘 보시고 포섬 경기 할 적에 적이하게 좋은 방법을 선택하여서 티샷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파크골프 경기 규칙에 반드시 티샷 순서를 명시해서 일률적으로 경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이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파크골프 하시고 건강하시고 그럼 즐거운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파크골프 화이팅! 화이팅! 네, 잘 좋습니다. 네.